여러분 반갑습니다. 인문고전 전공 홈페이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인문고전 전공 주임인 서유경 교수입니다. 인문고전은 어떤 학문일까요? 인문고전 전공은 인문학과 고전학을 융합한 학문으로서 인문주의 정신과 고전탐구라는 두 개의 바퀴로 굴러가는 수레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인문고전 전공은 문화세계 창조라는 경희학원의 교육 이념을 실현할 네오르네상스형 인재 육성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경희학원의 피스 바 정신, 즉 정신적인 아름다움, 물질적인 풍요로움, 인간적인 보람을 교육의 세 가지 실현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21세기적 지구시민들을 길러내는 온라인 교육의 장입니다. 지금 제 손에는 제4차 산업혁명이란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 문명의 시대가 열렸다.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 소프트웨어 기술을 기반으로 생성되는 디지털 연결성이 우리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아마 인문고전 전공은 여러분 각자가 이런 유형의 난감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인문고전 전공이 우리 삶과 직결된 본질적인 질문들과 우리 자신의 판단 문제를 다루는 학문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인문고전 전공의 특별한 장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경희사이버대학교는 경희대학과 동일한 학사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봄, 가을, MT, 학술제 등은 물론이고 특성화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동서양 고전 강독 모임 운영입니다. 두 번째 특성화 프로그램으로는 연설문 작성과 발표 기법 시연회가 있습니다. 우리 인문고전 전공에 지원하시는 분들은 휴마니타스 장학이라는 특별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기업 및 공공기관 근무자는 수업료의 20%, 최근 10년 이내 문화예술 관련 경력 및 실적이 있는 분들은 수업료의 30%, 비영리단체,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공헌 관련 부서에 계신 분들, 그리고 성직자들은 입학 후 1년간 15학점 수업료의 30%를 감면받습니다. 우리 인문고전 전공을 졸업하는 학생들은 어떤 곳으로 나가서 활동을 할 수 있을까요? 언론 출판계의 인문교양 프로그램 프로듀서라든지 진행자, 그리고 문화평론가, 출판기획자, 인문고전 교육자, 논술, 독서, 지도사 등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과 자격증을 취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리포터라든지 논술지도, 독서지도, 숲, 강, 해설사, 그런 등등의 자유직업가로서 활동하실 수 있겠습니다. 물론 더 공부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국내외 모든 대학원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릴 것입니다. 인문고전 전공은 어떤 강의들이 있을까요? 강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강의를 하시는 교수님들의 말씀도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간은 누구인가? 라는 강의로 여러분들을 만날 장문강입니다. 이 인간은 누구인가? 라는 과목은 우리가 현대생활에서 잃어버리기 쉬운 나, 참된 나 자신을 찾고 인간인 우리 자신을 이해하며 우리 각자가 행복을 추구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동시에 인간에 관한 수많은 전공에서 심화된 공부를 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기대합니다. 안녕하세요. 연설문 작성과 발표 기법을 담당하게 된 김은정입니다.
우리 시대를 소통의 시대, 설득의 시대, 수사학의 시대라고 부르는 데에 이의를 제기하실 분들은 아마 없으실 겁니다. 다양한 이론과 실습을 통해서 그리스 로마 수사학을 이 자리에서 재현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론에서는요, 소통하는 시민이 갖추어야 할 품성적인 요인, 다시 말해서 에토스가 되겠죠. 그리고 논리적인 요건, 로고스가 되겠습니다. 또 청중에 대한 이해, 파토스의 요인, 이것을 열심히 탐구하고 또 같이 토론하면서 그 개념을 잡아가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또 실행의 차원에서는 말감을 찾는 착상부터 놓여진 자료를 가지고 배열하는 방법, 또 자기 자신만의 스타일을 찾아서 표현하는 방법, 또 이것들을 체화해서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방법까지 실행에 한번 옮겨보고자 합니다. 자, 이 밖에 다양한 실험적인 형식의 온오프라인 수업을 기획하고 있으니 기대해 주시고요. 말을 매개로 한 그리스 로마 시대로의 시간여행 기대되시지 않으세요? 지금 강의를 통해서 저와 함께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다음 학기 여러분들을 인문 고전의 숲으로 인도할 안내자 장동우입니다. 본 강의의 1차적 목표는 한문으로 되어 있는 인문 고전에 대한 해독 능력을 개량하는 것입니다. 본 강의의 2차적 목표는 인문 고전의 면면이 흐르고 있는 서양과 대비되는 동양적 사회 방식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심화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동아시아 인문 고전에 담겨 있는 현재적 의미를 성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문화 체계를 창조해 낼 수 있는 본 대학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신르네상스형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자 합니다. 젠더 심리학을 담당할 담당 교수 이모키라고 합니다. 젠더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회 문화 속으로 구성되는 성을 통틀어서 젠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젠더 심리학이라고 이야기하면 젠더에 관해서 그 젠더가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관한 심리학적인 접근을 하는 학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남성의 해방은 여성의 해방에 맞닿아 있다는 점을 인식함으로써 남녀가 아니라 다 같은 인간으로서 자유, 평등, 공존, 행복 추구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이 이 강의의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한 학기 동안 젠더 심리학을 여러분과 재미있게 해나갔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변재호입니다. 한국의 역사와 관련해서는 중국 중심의 중화주의로부터 지금은 서구 중심주의로 넘어갔는데 이러한 사고방식의 전환을 가져온 결정적인 계기가 어떻게 보면 19세기 말 서양의 침략이죠. 어떤 역사적 경험을 가지고 대응을 했는지 이제 문화와 관련해서는 중국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이죠. 우리의 민속과 또 한국어라는 것하고 중국어와 중국의 민속을 비교하면서 과연 우리의 독자성이 어디 있고 또 중국의 영향은 얼마의 정도인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자기의 시각을 가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한국의 역사, 문화, 그리고 정체성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문 고전 전공, 고대 인류 문명 탐험을 강의하게 될 이기라입니다. 우리가 고대 문명을 살펴본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우리 사회에서 당면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볼 수 있는 그런 좀 대안적 아이디어를 찾는 방식으로서 고대 인류 문명을 한번 살펴보자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어떤 차원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경제적 차원, 두 번째는 정치적 차원인데요. 경제적인 측면에서 지금 우리가 굉장히 한 2, 300년 동안 당연하게 살아오고 있는 이 자본주의적 질서 이전의 경제 질서라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치적인 차원에서는 이 국가라는 질서가 과연 원시 문명, 고대 문명에서는 어떤 형식으로 나타났는가 혹은 없었는가 라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최근에 고고학이나 인류학에서의 연구들에 의하면 오히려 그런 시장 질서나 국가라는 어떤 그 권력 그 위계 질서가
생겨나지 않도록 하는 메커니즘들이 있더라라는 어떤 그런 발견들이 우리가 원시 고대 문명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고대 인류 문명 탐험 수업에서 만나겠습니다. 그 밖에도 전쟁, 평화, 그리고 종교, 몸, 문화, 그리고 정치, 한중일 사회, 문화, 경제의 특징,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4차 산업혁명과 인류 문명, 동서양 고전수사학, 대중문화와 고급문화, 기후변화의 인류학, 정말로 많은 전공과 다양한 과목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의 물결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삶은 이러한 변화 속에서 굉장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경희사이버대학교 휴마니타스학기 인문고전 전공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그러한 삶의 방법을 찾아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직접 우리 인문고전 전공에 오셔서 확인하실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